우와, 이렇게 핸드폰도 손에 들어가지네. 우와, 여러분 웹툰 스피어툰이라고 해서 VR로 웹툰을 볼수 있는 건데요. 여기 지금 하열건님 작품도 있고, 초능력자 유미의 세포들도 있고, 재밌는 만화가 많아요. 예, 네, 지금 요 어디냐 이거? 요거 무료입니다 지금. 이게 아는 만화들이 있네요. 오, 만화를 VR로 볼수 있다는 거? 네, 좀 신기하고 한번 뭐 초능력자군요. 요거 한번 가볼게요. 이렇게. 이를 누르면은 다음 대사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. 야, 이제 내용상 이제 제가 잘라가지고 이제 스포가 안 되게끔 네, 업로드를 할 테니까 우선 요로 VR로 이렇게 만화를 볼수 있구나. 요거 안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눈이 감긴다. 오, 눈이 감기는 건 이렇게 표현하셨고. 정말 천천. 하지만 잠이 들어버렸죠? 오, 깜짝이야. 오.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. 입체감적으로. 지금 영상에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, 얘가 굉장히 입체적으로, 네. 얼굴은 저한테 가까이 와 있고, 저쪽에 허리 쪽이랑, 네. 다리 쪽은 저 멀리 있습니다. 원근감을 내면서, 깜짝이야. 너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거야? 모르지, 나는. 응? 그게 무슨 소리야? 얘 능력 쓴 건가 보다. 자리를 향했다. 이제 시간이 다 됐어. 우와. 오, 우와. 아, 재밌네. 아, 재밌다. 이렇게 단편으로 나온 만화네요. 투명한 동거. 아, 이거 맞아. 유령 얘기구나. 봤어? 쟤 나랑 눈 맞춘 거 같아. 귀신이 좀 변태 같아. 리뷰해야 되는데 이거 멍 때리고 보고만 있네. 아, 그림 이쁘다. 자, 웹툰 재밌게 보시고 VR로 이런 많은 것들도 할수 있구나 한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그리고 퀘스트 구매하신 분들 게임 같은 거 싸게 구매하실 수 있게 앱 리퍼럴이라는 주르륵 모아놓은 단톡방이 있어요. 거기 오셔서 수다도 떠시고 활동 하는 분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기간 정해서 추첨해서 게임도 선물해드리고 하니까 많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또 즐거운 VR 소식으로 찾아뵐게요. 안녕.